각이사는 증시 각도기. 아 이거 삐져나왔네. 또 너무 아니야? 엄중한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? 아 진짜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진 않은데 이거 맞추느냐고 제가. 아 네. 안녕하십니까 쪽집게 요연입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한 주 내내 두들겨 맞은 각도기 각산. 각도기 거의 부러졌습니다. 네, 이번 주. 네 그렇죠. 아 6월 달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. 5월 달에 충분히 얻어맞았어. 이 정도면 충분히 얻어맞았지.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반등을 못하고 또 반등을 하려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또 못 미치고 오늘도 그랬습니다. 실상 이제 뭐 해결된 게 사실 없으니까요. 뭐 인플레, 금리, 경기 침체 뭐 하나 클리어하게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게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근데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정리되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 아닌가요? 이미 그때쯤에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상당히 올라서 그럴 수 있죠. 근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좀 끝나준다든지 그럴 기미가 좀 보인다든지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지금. 거기에다 네. 이제 오늘 EU의 금리 인상이 조금 확실해지고 그렇죠. 또 폭도 생각보다는 세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아,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대 더 맞은 거야. 뭐 한 12회 전 권투 경기 했는데 거기서 훅 하나 제대로 맞으니까 휘청한 거죠. 금리 문제가 계속 뭐 EU 우리나라도 뭐 매파적인 성 아 오늘 한국에서도 하고,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네. 2.7인 2.75인가 뭐 남아 있는 금통이 내내 올리면 네. 2.7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총재가 하는 총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죠 네. 오늘 하는 총재께서 좀 세 곧 그 얘기 준비하셨죠? 그 얘기는 뭐 준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뭐 이 얘기면 되지 뭐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과시를 해야 된다. 아, 그 얘기 네. 그 얘기 다던데. 그 얘기 하셨어요. 그래서 딴 얘기는 없던데요? 안 그래도 네. 오늘 뭐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. 아 오늘 또 채권시장 피바람 불겠구나. 근데 결국은 채권시장 한국 채권시장 피바람 불면서 10년물이 거의 3.5에 붙어버렸어요. 네. 30년물도 좀 빠졌던데 제가 산 ETF 좀 빠졌더라고요. 국내 ETF 채권형을 사셨어요? 아니 일단 초코병 보냈다니까 초코병 보려고 예, 아, 보냈는데 뭐.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좀 생각보다 늦게 해도 된다 생각보다 늦게 해도 계속 제가 저희 방송을 안 보시는구나 아니, 자기 아니, 출연한 것만 보시는 건데 아니 다 보는데 네. 일단 저는 초코병을 조금씩 보내요 네. 왜냐면 잘 봐야 되니까 또 예, 그래서 생각보다 하여튼 국내 금융 분위기가 훨씬 더 어두워졌다. 그쵸. 오늘 하락에는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. 맨날 우리가 미국 동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한국 동향도 중요한데 지금 한국 하는 총재께서 아 근데 그분 되게 솔직하신 분 같아. 학자 같아. 말을 클리어하게 하는 거죠. 클리어하게 하죠. 그래도 아. 뭐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안 빠졌어요. 오늘 사실 참 오른 게 말했는데. 있어야 오른 게 있어야 빠지지 않습니까? 금요일이라 올랐어야 되는데 드디어 깨졌네요. 제가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아 네. 이제 이번 주말에 그 정환수 떠놓고 네, 좀 한번 제가 또 좀 더 뭘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수는 뭐 역시나 1.13% 거래소 하락해서요 2,595, 2,600이 좀 깨져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도 개인이 1.1조. 매수를 했습니다. 뭐 네. 외국인이 8,300억, 기관이 2,800억 매도를 하면서 뭐 프로그램이 한 5,000억 나왔으니까요. 뭐 어쩔 수 없이 뭐 금요일에 이 정도 매도가 나온 이 정도 매도가 나오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1% 정도로 마감했으면 뭐 선방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코스닥도 0.84 하락해서 86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뭐 여기도 뭐 양매도 외국인이 한 500억 기관이 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뭐 이슈를 좀 보면은 오늘 그래도 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계속 그 세법 개정을 하겠다 법인세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왔고요. 그걸 국회에 이제 제출할 예정인데 네. 뭐 기존에는 과세 표준별로 10% 20% 뭐 25 최고세율 25까지 과세를 해서 이제 법인세를 거뒀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축소를 해서 최고 세율을 25에서 23으로 낮추는 그런 방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네. 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게 이제 효과가 어떻게 이제 나올 거냐? 최고 세율을 뭐 최고 세율에 해당됐던 기업은 77개. 사실 뭐 얼마 없죠. 뭐 0.01%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. 국내 법인들 중에 대부분은 다 해당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걸 좀 분석을 한 기사가 있는데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 해당되는 기업이 3천억 이상 이제 법인세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 119개.
네. 뭐 대부분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50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해당이 되고요.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의 한 70% 정도 되는 네.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, 이런 데 법인세 깎아주겠다고? 네, 이걸 깎았을 때 법인세를 한 7에서 8조 원. 그러니까 아. 삼성전자, 하이닉스 뭐 이런 대기업 위주로 한 법인세가 아. 7, 8조 원 정도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월급, 이렇게 월급쟁이 월급을 깎아줘야 경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? 근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정치를 하는 요번 세력이라고 해도 되나? 하여튼 그쪽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실 거고요. 아. 아유, 우리 월급 깎아줘 우리 잘 쓸 거잖아요. 소비를 많이 하긴 하겠죠. 예. 남김없이 소비하는 사람들이잖아. 돈이 없지 뭐 쓸 돈이 없지 뭐 그죠?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이제 정치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업을 많이 챙기는 네, 기업 친화적인 형태를 네. 많이 하시니까요. 어쨌든 그래서, EPS 증가됩니다. 네, 네, 그래서 해당 기업들은 좋아지네요.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물론 영업이익은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제 배당도 더 줄 수가 있고요. 투자도 네. 더 하시고 고용도 늘어날 네. 수 있는 거니까. 그건 그렇죠. 네, 그런 측면에서 좀 기업 실적에는 좀 긍정적이다. 네. 계산할 때 사실 이 정도 7조, 8조 늘어나면 EPS 증가 내려가잖아요. EPS 증가율이 우리가 하는 220조 정도 보니까 네네. 한 3%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. 그죠? 뭐 물론 회계상의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네. 한 3% 정도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.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되겠지만 네. 그래서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뭐 이쪽엔 수혜를 좀 큰 종목들은 받을 수 있다라는 네. 그런 좀 분석이 있고요.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소식인데 CNBC 미국 경제 방송이죠. 여기서 이제 22개 기업 최고 CFO 최고 재무 책임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어요. 네. 했는데 무려 77%의 CFO들이 내년 상반기에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. 이게 이제 77%만 침체가 올 거라고 한 것 같잖아요. 100%입니다. 사실 100% 다 침체가 올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올 거다. 그러니까 22명 다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예. 예상을 했다. 이렇게 좀 설문이 나왔고 응답자의 또 77% 공교롭게도 숫자가 똑같네요. 상반기에 침체가 오겠다. 여기 주식 다 팔았나 본데 이분들. 다우가 3만 선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. 현재보다 한 18% 내려갈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예상을 또 했고요. 뭐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위협이다. 40%의 CFO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연준을 믿을 수 있는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사람들이 이제 54% 12명 정도는 13명 정도는 믿을 수 있다. 연준을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래도 침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예상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가 4%대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. CFO면은 사실 좀 재무 담당이니까 좀 네. 이런 쪽에는 좀 밝은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과연 이런 CFO라든지 금융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요즘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. 이거 네. 그럼 그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면. 또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 실제로 오거든요. 네.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저축한 거를 알뜰살뜰 잘 써서 소비를 유지를 하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런 전망이 좀 틀렸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좀 아니 그분들이 뭐 전망을 정확히 하기 쉽진 않죠. 저는 그분들 그렇죠. 전망이 맞지는 않을 거지만 문제는 저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긴축적으로 그 활동을 하겠죠. 그렇죠. 기업 아무래도 이 설비 증설이라든가 예, 투자 침체를 가정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네. 투자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선 네. GDP 쪽에 마이너스 되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네. 그 현재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벤처 투자, 엔젤 투자 이쪽은 순식간에 경색됐어요. 네. 순식간에 네. 안 좋죠. 뭐 최근에 그 마켓컬리 이런 것도 지금 뭐 3조가 장외시장에서 깨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겠죠. 5조를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밸류가 4조 이상 보고 네.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. 그렇게 하면 뭐 나 엑시트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. 네, 그렇죠. 그쪽에서부터 이제 그 레버리지가 큰 시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, 그렇죠? 네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 조선주 굉장히 이렇게 뭐 이슈가 좀 됐었는데 카타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대우조선이 내척 한 1조 넘게 수주를 했고요. 아니, 지난 주총과 지난주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? 어제 나왔죠. 어제. 네, 네. 주초에는 이제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. 그저께 나왔었는데 네. 내척. 네. 그거 아니에요? 똑같은 거? 비슷한데. 아, 정확히 해 주세요. 왜냐면 했던 걸 또 하는 그 5호는 이제 발주한 거는 맞는데 이제 네. 가격이
예상보다는 예전에 계속 이제 뭐 20% 옛날에 아. 싼 가격으로 그냥 예전에 2000년도에 이게 20년에 이제 계약을 아, 한 거잖아요. 그 수요일 날인가 나왔던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적당 뭐 2억 한 1000억대로 해서 시가보다는 좀 싸게 했지만 시가랑 거의 비슷하게 했다. 시가 한 그렇지 200억 정도. 다시 한번 환기를 네. 시켜드리려고. 아, 왜냐하면 네. 조선주에 대해서 강한 콜을 하셨으니까. 이제 아 저는 매수매도 추천 안 합니다 방송에서는. 아니 그러니까 업종 몰지 마세요. 아니 업종이 업종. 네. 업종에 대해서 업종. 좋다고 이제 싸지. 예, 네, 좋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네.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이제 우려가 없다 이제 모든 건 해결이 됐다. 대우조선만 조심하자. 요 대우조선은 혹시라도 이제 그 유상증자라든지 2조 5천억의 CB가 발행돼 있죠. 네네네. 네. 그런 측면에서 호재가 나왔더라도 네, 신중하게 매수는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. 다시 가져와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계속 그 뭐 매각한 이후로 주가가 안 좋은데 7월 달에 이제 또 의무 보유가 해제되는 기업이 있습니다. 예. 하이브가 6월 30일 날 한 총 발행 주식수 대비 2.1% 86만 주 정도 보유 예수가 해제가 되고요. 우리의 애증의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 2월 17일 날 다 해제가 됩니다. 기관이 한 1000만 주 가량 996만 주 4.3% 매도요? 언제? 7월 27일 날. 아, 네. 뭐 LG화학이 보유한 것도 뭐 해제가 되지만 LG화학이 팔리는 없을 팔리는 테니까. 없겠죠. 예. 네, 그거는 한 1000만 주 가량 보유수가 2월 17일 날 해제가 되기 때문에 매물화 일부는 당연히 매물로 나오겠죠. 여기서. 그러겠죠. 그때 뭐 보유수 걸면서 받은 분들이 매도를 좀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. 아마 이때 사실 분들은 뭐 혹시라도 이 에너지 솔루션 관심 있으셔 가지고 사실 분들 요때 기회를 좀 포착하셔 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하튼 이제 물량이 나오는 주식들은 확실히 좀 안 좋겠네요. 네. 그럼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. 네. 아, 하기야. 아니 요즘 없습니다. 연초나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받아줄 사람 없는 거죠 시장 별로. 아, 지금 네. 뭐 고객 예탁금도 60조 미만으로 떨어졌고 계속 소진이 총알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. 예전처럼 그렇게 뭐 충분한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. 하여튼 오늘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소폭. 0.5%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5월 달에 아 최근에 이제 뭐 다들 뭐 느끼시는 바겠지만 이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해외에서 다들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, 지금. 아시겠죠? 아, 그래요? 네. 우리가 외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외국에 가고 싶어도 다양하잖아요. 뭐 미국, 뭐 일본에 가서는 뭘 하고 네. 뭐 어디 뭐 동남아 가서 쉬고 이런데 지금 최근에 뭐 설문조사 같은 거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설문조사하면 뭐 너네 어느 나라에 가고 싶냐 이제 여행을 가면 그럼 뭐 스위스 뭐 유럽 미국 있으면 한국을 그렇게 많이 지목을 한대요. 어. 예, K 뭐 K 크레이지라는 뭐 신조어도 생기고 K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영화라든지 저번에 깐네에서도 상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? 뭐 당연히 K팝은 뭐 주말에 그거 영화나 보러 가야 될 것 같아. 어떤 거? 브로커? 브로커. 어, 그거 저 이제 갑니다 내일. 아 그렇습니까? 내일부터요? 아니 벌써 개봉을 했는데 8일 날 아, 저는 내일 이제 무대 인사. 아 그런 것도 무대 인사. 아 양평에는 무대 인사 안 오는데. 아 거긴 안 오지. 우리는 그 개봉했는지도 모르겠어. 서울문대밖에 없어. 극장이 하나야. 거기 옛날 뭐가 극장. 영화관이 있어요? 예, 그 저기 옛날 극장 있어요. 옛날 극장? 뭐 서울 극장. 6,000원인가 그래. 아 8,000원인가? 아니 그런 만 원인가? 그런 극장이 어디 있어요? 아 옛날 같은데 있어요. 그래도 뭐 조그마한 사랑방 같은 극장. 아 그래요? 네, 네. 아, 하나 있어요. 거기는 안 가지 무대 인사. 저 코엑스로 가는데 네. 네, 내일 3시에 아이유 보러 갑니다. 아 네. 아재. 응? 아재? 뭐 아재? 아이유 사랑하는 아재. 어 그렇죠. 노래 네. 노래도 잘하고 아이유가 연기도 잘해요. 지금 나의 아저씨 이런 거 보셨어요? 아니요. 네. 기가 막힙니다. 연기를 엄청 잘합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.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. 가고요. 네. K-POP 5월 달에 K-POP 그 판매 음반 판매량이 1000만 장 가까이 판매가 됐습니다. 5월에 996만 장 이제 판매가 됐고 전 동월 대비 93% 전년 증가. 네, 동월 전년 동월 대비 93% 증가를 했고요. 아, 작년도 활동이 없긴 했어요. 그래도 음반은 판매를 하니까 뭐 그래도 아, 신규로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이 활동을 못 하니까 신규로 많이 안 띄우긴 했어요.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 아 그렇죠, 그렇죠. 이번 6월 18일 날 드림 콘서트 있습니다. 알았어, 알겠어요. 네. 잠깐만요. 세븐틴이 224만 장 팔았고요. TXT라고 알아요? 아니요. 이게 아, 나도 들었는데 까먹었어 이게. 티NT 아니고? TXT가 이게 아마 하이브에서 새로 나온 그룹인 걸로 알고 있는데 163만 장을 엄청나가지고 네.
둘이서 그냥 아주 다 엄청 팔았습니다. 그래서 네. 기획사별로는 하이브가 477만 장, 거의 뭐 절반, 50% 가까이 팔았고, SM이 한 89만 장, 카카오가 네. 24만 장, JYP가 별로 못 팔았네요. 12만 장. 네. 아, 이렇게 팔았는데, 요 순위에 빨리 우리 그죠. 위시군이 들어있는 그룹도 요 순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상장이나 먼저 해야지. 상장? 상장? 아, 그 상장 필요 없겠구나. 아, 그렇지. 위시. 아, 위시, 네. 위시. 그 그룹이잖아요. 아, 네. 아, 내가 사주지만 않았어도 좋겠어. 이번에 안 사줬다, 맞아. 아, 아 그거 사람 없다. 좀 사시지 왜 안 샀어? 그거 대량, 초기에 대량으로 구매해주고 그러잖아요. 아, 그쵸. 원래 네. 팬들이. 근데 네. 아무리 뒤져봐도 CD는 없던데? 어, 죄송합니다. 잘 몰라요. 제가. 요즘엔 CD가 없어요. CD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화보집이야. 화보집. 아, 화보집. 그냥 화보집이야. 네. 그거 뭐 많이 사면 이렇게 사인 받으러 가고 뭐 그런 거. 그렇죠. 한 50개 사면은 사인 해준 걸로 보내주고 그래요. 네. 하여튼 잘 되길 빌고요. 네. 어, 하이브는 근데 오늘 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SM도 오늘 좀 장 영향을 받아서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. 어,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어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개시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아. 하면서 오늘 관련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모트렉스니 뭐니 이런 뭐 이상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아, 이상한 종목이라뇨. 그 회사들 아니 자율주행 게. 현대차에서 자율주행하는데 이런 이렇게 종목들이 약간 관련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 사는 거 아니까 이제 시장이 좀 그렇다는 네. 얘기를 제가 예. 아 요즘 거고요. 요즘 아, 테마 아니면 안 올라 아, 테마로 올랐고 네. 뭐 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월간의 실증 이제 운행을 거쳐서 8월부터 실제 승객을 좀 실어 나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운행 시간은 이제 당연히 혼잡 시간은 운행을 못 하겠죠. 아직은 뭐 네.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네. 4시까지 아, 주로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뭐 특정 구역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뭐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게 자율주행 4단계라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어 이게 좀 찾아봤더니 4단계의 정의는 이제 어 수동 운전으로 복귀하지 못할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율주행해서 가는 거라는데 약간 그럼요. 의미가 좀 달라서 근데 상관없어요. 상관없고 어, 확인만 하면 좋고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지금 한 2점 어, 블라블라 단계에 어, 어, 어. 지금 자율주행이잖아요. 아, 2점 몇 단계? 지금 2단계거든요. 근데 그것도 고속도로에서는 되게 편하고요. 이게 근데 운전을 엄청 못하는 거야. 그럼 초보 운전자보다 운전을 더 못해. 대신에 졸질 않아. 어? 항상 깨어 있어. 항상 쳐다봐. 어, 그게 장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항상 뻔한 길에서는 너무 편한 거지. 근데 복잡한 게 막 끼어들고 막 이러면 난리 나는 거야. 갑자기 확 서버려. 근데 이게 어. 하나 테헤란에서 하는 거거든. 테헤란가 네. 뭐 엄청 뭐 도로도 넓고 복잡하잖아요. 네. 실제로 여기서 운행이 잘 되면 확산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테슬라는 부럽지 않죠. 우리나라에서는.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뭐 그렇게 그 진보가 그렇게 못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900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. 그쵸. 그 자율주행 그 가격을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거의 테슬라 뭐 내가 보기에는 4단계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면 4단계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? 3.5단계인 것 같아. 제가 보기에는 뉘앙스를 보니까 그 전문가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. 아, 그런 게 어딨냐? 점오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. 아, 네. 그래서 5단계는 운전자 없이 완전히 그냥 손님만 타는 거. 5단계. 5단계. 아, 아니에요. 5단계는 운전대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네. 운전자가 없는 네. 거를 5단계라고 네, 그렇죠. 네, 한다고 합니다. 네. 네. 그래서 뭐 오늘 뭐 그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요. 다음 소식은 이제 그 유럽 의회에서 35년까지 내연기관 네. 신차 판매를 완전히 금지를 하는 걸 의회에서 찬성을 했다. 네.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네. 회원국에서 35년부터 가솔린, 뭐 디젤, 하이브리드 이런 등등 내연기관이 들어있는 모든 신차 판매가 금지될. 10년 금방 가는데. 전망이다. 그럼 한 3년 남았는데 네. 와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 내연기관 차 내 건 어떻게 되지? 그 생각 몇 년 타셨잖아. 아니 기존에 타는 건 타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이제 네. 제 거 새 차거든요. 근데 언제 차 사셨어? 아니 근데 아, 주식도 안 되는데 언제 차 샀어? 필요하니까 사죠. 차. 아 네. 아, 근데 이게 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는 다음에 교체를 할 때 이제 10년 남았잖아요. 다음에는 이제 전기차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이제 살 때는 전기차 좀 싸지겠죠. 내연기관 차는 못 사겠다. 그럼요. 들더라고. 어, 그럼요. 그러면 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, 하셨어요? 어. 하, 아니에요. 벌써 이미 끝났어.
타보니까 다 망하겠어. 내연기관차 만드는 애들 이제 그 저기 빠르게 바뀌잖아요. 근데 지금 자 500만대야. 올해 500만대. 올해 연말 500만대. 근데 100%씩 증가하거든요. 어쨌든 8천만대야. 지금부터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거의 한 올해 한 7, 8%까지 되니까 한 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사실은 뭐 35년 정도 되면은 가시성은 있죠. 예. 근데 이제 야, 그 과연 그 재료들을 원자재들을 제대로 다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.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이제 유럽이 최근에 이제 러시아 문제도 있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예. 있잖아요. 오늘 뭐 독일도 풍력 에너지를 뭐 전 국토의 2% 가량 뭐 하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이게 어차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. 어차피 뭐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해야 전기차에 공급을 해야 이게 진짜 그렇죠. 친환경적인 거니까.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좀 유럽에서 강세를 보이는 게 또 현대차가 좀 강세를 네. 보이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테슬라보다. 그래서 네. 좀 현대차도 조금 테슬라보다는 아니고 하여튼 아니 그렇긴 한데 네. 그래도 현기차가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죠. 네. 그런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현기차가 좀 유리할 수 있다. 거기에 오늘 그 CIS라고 이제 그 2차전지 장부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이제 매각 추진 중이거든요. 그래서 한 10% 정도 급등하면서 이런 류의 그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네. 부분이 되지 않을까. 풍력이나 네.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죠. 유럽이 아 우리나라 업체들에는 너무 없어가지고 몇 개 네. 없죠. 예. 네. 그리고 오늘 업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설업이 오늘 그 락바텀인가요? 건설업? 오늘 계속 올라요? 큰 적이 없는데 2% 정도 큰 종목들 현대건설, 네. CS, 대우건설이 상승하면서 락바텀 해도 돼. 너무 많이 빠졌어요. 오늘 유일하게 좀 네. 상승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삼각파도 넘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닥이 꽉 닫힌 애들, 락바텀인 애들 아니면 필수 소비재? 네.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. 수출 잘 되는 저기 라면 회사 이런 것들 뭐 그런 예 뭐 필수 소비재 업체들이 뭐 그런 좀 피할 수 있는 삼각파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가 업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네. 하락은 오늘 의료정밀 SD바이오센스 덴티움 뭐 SD바이오센스 뭐 키트가 요즘에 뭐 계속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하락해서 뭐 은행 업종하고 카카오뱅크한 하락하면서 같이 한 3% 네.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기계 업종도 네. 1%,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하면서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. 네. 오늘 저기 요것만 그러면 드럭켄 밀러라고 아시죠? 밀러. 네. 유명한 사람인데 뭐냐 그 퀀텀 펀드 같이 소로스랑 했던 사람인데 지난 1분기에 S&P 지수 풋옵션을 사가지고 하락 배팅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침체장이긴 하지만 침체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숏을 했다가 랠리가 발생하면 큰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나는 거의 투자를 쉬고 있다. 지금 쉬고 있답니다. 그리고 그동안에 숏을 많이 했다고요? 네, 했었죠. 그걸 이제 다 걷어들여서 이제 파 상태로 이제 중립 상태로 만들어놨고 혹시라도 시장이 다시 그 숏 포지션 기회를 주면 들어가겠다 이렇게. 얘기를 올라오면 하셨습니다. 그게 이제 뭔지 모르죠. 올라왔을 때인지 아니면 뭐 혹시라도 뭐 신용 위기나 아니면 뭐 인플레 쪽에서 뭐 큰 위기가 생기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. 뭐 그런 그 얘기는 없어요.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 못하게 하겠다 이런 전후 관계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. 뭐 많이 올라가거나 반등이 많이 나오거나 네. 아니면 어떤 여기서 어떤 큰 정말 파국적인 위기가 생기거나 하면 그런 또 포지션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했고요.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시간이 좀 돼서. 예. 아, 한 주간 힘드셨죠? 저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. 뭐 괜찮습니다. 아, 네. 어차피 뭐 지금 지수가 뭐 하방을 깨고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1550 깨고 내려간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단을 건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. 오늘 뭐 CPI 나오는 게 있는데.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. 네. 반응을. CPI 8점. 근데 지금 PPI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중국이 오늘 예. 뭐 CPI 발표했는데 그건 뭐 믿을 수 없는 CPI라는 말들이 많아가지고. 아, PPI. 아 PPI. 네, PPI가 중요해. 중국은 저희는 사실 CPI보다는 PPI를 보는데 전월 대비 0.6% 올랐고 아 0.1% 올랐어요. 그러니까 별로 안 오른 거죠. 전월 대비. 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올해 연말쯤 되면 미국의 CPI가 떨어진다.
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한 6개월 정도 내외에 시차를 두고 있어. 한참 남았네. 6개월 뒤면 언제 지금? 내가 봤을 때 6개월 네. 뒤면은 이제 지수가 반등했다가 그대로 다시 떨어지거든요. 아, 확인하고 이제 CPI가 떨어지네. 이러면 아니, 이제 또 눈치가 빠르니까 PPI 떨어졌어? 뭐 이럴 수도 있죠. 네. 뭐 오늘 밤 오늘 저녁에 만약에 PPI가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 증시가 뭐 며칠 또 빠졌으니까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. 아, 그럴 수도 있죠. 네. 네. 예. 지켜봐야 됩니다. 근데 예. 요즘에 워낙 뭐 시장이 자 엉덩이 종기나게 생겼습니다. 지금 하여튼 뭐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어차피 네. 버티는 자가 결국 위너가 된다. 네. 네. 위너 되는 거 보여주셔야죠. 저요? 네. 저는 위너예요.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시장 대비 덜 빠졌나 보네. 아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게 그냥 체면을 걸어가지고 네, 나는 위너야, 위너야, 네. 위너야, 뭐 이렇게. 아, 위너예요, 저. 아, 네. 네. 뭐 이런 태도 별로. 자기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. 시장 대비 어떻다, 이런 거. 예. 냉정하게 주말에. 네. 언더퍼포밍이냐, 아웃퍼포밍이냐, 그러나 플러스냐, 마이너스냐, 이걸 같이 보시면. 네. 예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